홍산대첩. 1376년에 최영이 충남 홍산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싸움. 이해 7월 왜구가 충남 연산에 있는 개태사에 침입하여 원수 박인계를 죽이는 등 행패가 심하자 최영은 자진해서 출장하여 왜구를 거의 전멸시켰다. 그 공로로 시중의 관직을 받았으나 끝내 사양하였다. 이 싸움에서 최영은 몸에 적의 화살을 맞고도 끝까지 부하들을 진두지휘하였으며 이 싸움 후부터 왜구들은 최영을 백수 최마노라 불렀다고 한다. 관음포대첩. 고려 말인 1383년 5월 정지의 함대가 관음포 앞바다에서 왜구를 크게 무찌른 해전. 남해대첩이라고도 한다. 왜구가 120척의 많은 배를 이끌고 침입해오고 있다는 급보를 받은 해도 원수 정진은 나주와 목포에 주둔시키고 있던 전선 47척을 이끌고 경상도로 급히 항진하였다. 정지가 섬진강 어구에 이르러 하포에 군사를 소집하여 전열을 다시 정비할 때는 왜구는 이미 관음포에 다다라 있었다. 곧바로 적선을 찾아 나선 정지의 함대는 박두양에 이르러 왜구의 배들과 맞닥뜨렸다. 왜구는 힘센 군사 140명씩을 배치한 큰 배 20척을 앞세우고 공격해왔다. 정진은 앞서서 공격하는 배를 격침시킨 다음 화포를 사용하여 그 가운데 17척을 대파하였다. 이 싸움은 승리를 거둔 뒤에 정지가 내가 일찍이 위적을 많이 격파하였으나 오늘같이 쾌한 적은 없었다. 고 말할 정도로 왜선을 철저히 격파한 해전이었다. 이때 왜선에는 일본의 사신으로 다녀오던 군기윤 방지용이 붙들려 있다가 구출되기도 하였다. 왜구는 이 해전에서 17척의 큰 배를 잃은 외에 2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고 전의를 상실한 채 퇴각하였다. 이 전투는 최영의 홍산대첩, 나세 등의 진포대첩, 이성계의 황산대첩과 함께 왜구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킨 승전이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